여기 보시게 되면 요것도 네 토미카 제품인데 요런 양쪽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 네 양쪽으로 달려 있는 약간 기계적인 로봇 같은 그런 풍채를 좀 연상케 하는 히타치의 히타치 굴삭기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혔다 폈다 할수 있는 제품이고 예전에 뭘로 출시가 됐었었는데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 부분이라서 실제 상품하고 이제 이렇게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전세계 미니카들을 한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 TV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미니카를 리뷰해 보도록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짜잔. 네, 여러분 최근에 출시하게 된 도로 공사 현장과 그리고 최근에 출시하게 된 공사용 차량들이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여기 뒤에 배경에 보시면은 다양한 공사 차량들 여태까지 제가 또 모아놨던 토미카 공사 차량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미니카들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보게 될 토미카 이스즈 엘프 로드 네, 레일러라 해가지고 네 이제 이게 보통 이제 기찻길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제 가용 가능한 고 트럭을 말하는 건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제품 소개하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었습니다.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짠,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와,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본 토미카인데요. 이스즈 엘프 로드 레일러라고 해서 여기 앞쪽 부분 보시게 되면 두 개의 이렇게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그 기찻길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제 작업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렇게 돌아가게끔 요건 360도 이렇게 회전이 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렇게 가동 가능하게 되어 있는 장치가 있어가지고 다양한 상황 연출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런 공사 현장 재현에도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제품은 또 흰색으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테마의 미니카로 이제 커스텀을 하기에도 너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네, 노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용 차량이라든지 도로교통공사 차량들하고 같이 놔두게 돼도 안성맞춤인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리즈 N 시리즈는 네, 따로 서스펜션 기능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네, 가동 가능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흥미로운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만나보게 될 토미카 93번 마츠다 CX-5 로드 패트롤카고요. 하천 순찰차로도 나왔고 경찰차로도 나왔고 이번에는 도로교통공사 버전으로 나오게 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약간은 익숙한 금형인 CX-5 마츠다 CX-5의 금형인 모습이고 여기 도로교통공사 버전 되어 있기 때문에 노란색의 하얀색 라인에다가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 차량 사진과 비교해봐도 손색 없는 그런 고증이랑 이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쪽 부분에도 일본 특유의 이런 튀어나와 있는 루프탑에 있는 경광등, 멋스러운 경광등이 이렇게 달려 있고 도로 순찰 중이고 그러니까 네, 주의해서 운전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가 되어 있는 네온 사인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앞쪽 부분에 빨간색, 하얀색의 스트라이프 무늬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서스펜션 기능 당연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이라이트를 만나보게 될 제품 도로 공사 현장 토미카 전경 부품 포함해가지고 여기 부분 보시게 되면 굴삭기 파란색 굴삭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약간 디오라마 세트 같은 그런 토미카 타운 제품입니다.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공사장 여러분 개봉했고요. 오, 여러분 공사장에 가면 꼭 있는 네, 경광봉을 흔들고 있는 인형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잘 재현을 한것 같고, 그다음에 이쪽 앞쪽 부분에 꽃갈도 이렇게 네,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예전에 소방서 리뷰했을 때 나왔었던 그 꽃갈하고 비슷하게 생긴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게 저는 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게 아마 그 측량기구 아니면은 이게 경광봉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이쪽 부분에 이제 현장 사무소, 네, 현장 사무소로 이제 보여지는 컨테이너 박스와 그리고 옆에도 화장실 같은 깨알 디테일도 너무나도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네, 굴삭기가 하나가 또 굴삭기 토미카 하나가 동봉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았지만 예전에 이 제품으로 이제 나오게 된 제품 있잖아요. 네, 요거랑 이제 같은 네, 금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색상만 달라진 거지, 네, 금형은 동일한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옆에 부분에 이렇게 네, 편말이라든지 이런 안전 표지판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부분에는 또 공사장이 이렇게 또 재현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막아서 네, 도로를 통제할 수도 있는 네, 그런 디오라마, 작은 디오라마를 이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이런 토미카 월드타운 제품, 이렇게 접이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은 이제 밖으로 가지고 나갔을 때 야외 촬영을 할때 너무나도 디오라마 구성하거나 이럴 때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지고 나가서 실제 공사 현장 옆에 가가지고 갖다 놓고 이제 뒤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더욱더 그럴싸한 모습으로 이제 디오라마를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 부분에 다양한 공사 차량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보면서 또 리뷰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것도 네, 토미카 제품인데, 요로 양쪽으로 이렇게 달려있는, 네, 양쪽으로 달려있는 약간 기계적인 로봇 같은 그런 풍채를 좀 연상케 하는 히타치의 히타치 굴삭기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혔다 폈다 할수 있는 제품이고, 그래서 이렇게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요거는 이제 자위대 버전이라서 아마 네, 군용 버전으로 나와가지고 아마 국내 출시가 못됐던 부분인데, 그 제품이 이제 이번에 파란색으로 이제 나오게 돼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고, 이거에 대한 질문도 많이 했었던 부분이라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코벨코. 예전에 제가 코벨코 중장비 그 트럭은 리뷰를 해드렸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집게손. 와, 엄청나게 길죠? 요 옛날 롱토미카로 이제 나오게 된, 지금은 단종돼서 일본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재현을 해주면 네,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런 식으로 집게손이 이렇게 크게 공사 현장 재현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 제품은 최근에 이제 마트에서도 이제 오래된 제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트에서 꾸준하게 보이는, 네, 가끔가다 지방마트 같은 데 가면 있는 네, 요것도 이제 굴삭기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중장비 토미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히타치 EX 8000이라고 되어 있는 모델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히타치니까 요것도 이제 같은 아까 그요 제품하고 요 제품하고 이렇게 세트로 놔두게 되면 더욱더 멋스러울 것 같습니다. 다음, 요즘은 흔하지 않지만 예전엔 좀 흔했었던 코마츠 불도저. 네, 공사 현장에서 불도저하는 꼭 빠질 수 없는 그런 아이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검정색 이 궤도가 멀쩡한 제품이 많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궤도가 멀쩡한 제품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항상 이 궤도나 이런 중장비 모형을 모을 때는 이 궤도 바퀴의 보관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네요. 역시 저 중장비 토미카 제품 모으시는 분들이 꼭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만한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나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중장비 제품하고 이렇게 같이 액세서리 세트로 되어 있는 제품들 네, 보관에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유니브 제품도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제가 한번 리뷰를 해드린 적도 있었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덤프트럭 형태로 되어 있는 유니브도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네, 제설 도구가 이렇게 꺼져 있는 겨울 버전으로 되어 있는 제품도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도 한국도로교통공사에서 유니브를 실제로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뭐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접목해가지고 공사용 차량으로 사용하기에 네, 적합한 제품이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미니카 TV하고 함께 토미카 월드 타운 도로 공사 현장 제품하고 그리고 마츠다 CX-5 도로교통공사 차량 그리고 이세즈 엘프 로드레일러 해가지고 중장비 차량들까지 그리고 여기 있는 다양한 토미카 중장비 차량들을 같이 한번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을 리뷰하는 미니카 TV 리뷰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feel nauseous, believe me. Never had a lot of shit come easy. Had to work hard, struggle just to be me. Had to rise up just so they could see me. Did what I had to do just to feed me. And what was left over, I put towards my dreaming. But the only thing in life that has meaning are the things you gotta work for, believe me. Into your hands a plan, your own hands can land your own brand. And damn, I feel like no one takes accountability. They want the credibility, convincingly unwilling to put in the hours it takes to get some power. Don't be sour, take a cold shower. Scream until you're louder, work until you're prouder. And all the doubters, they're just your downers. I swear to God, they all let me down. I always fought just to wear the crown. Off at these f***ing clowns. Hoover up top, they deserve an ounce. It's only worth it if you work for it. It's only worth it if you work for it. I won't stop till they hear me now. I won't stop till I wear the crown. Take a fucking swing. Do you got heart? Are you mean? Got some scars, got some needs. Are you willing to go bleed? I swear to God they all let me down. I always fought just to wear the crown. I'm f***ed off at these fucking clowns. Hoover up top, they deserve an ounce. It's only worth it if you work for it. It's only worth it if you work for it. I won't stop till they hear me now. I won't stop till I wear the crown. I swear to God they all let me down.